찬송가 431장 내 주여 431장 Oh.
샬롬 알레이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뉴스를 들어 아시는 대로 지금 다시 변이 바이러스 BA5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개인 방역 지키시면서 개인 거리감을 두시면서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또 번져나가고 있는데, 가급적 개인적 접촉도 조심하시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한국을 방문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포 공원은 김원석 집사 가정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김소봉 형제님과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혼합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이 만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 전략가들이 말을 하기를 유럽에서는 여름에 전쟁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푸틴은 겨울까지 전쟁을 연장하면서 이제 지구전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게 되면 유럽에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폴란드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에서 가스와 또 오일을 수입해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게 되면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유럽의 사람들이 추위에 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푸틴의 요구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략가들의 말. 그리고 서방세계에서는 여름까지 끝나기를 원하는데, 여름까지 전쟁 끝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러시아를 코너에 몰아넣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후원하고 있다,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구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뉴스를 보시면은 5살 난 어린아이, 우리 예찬이하고 동갑인 여자아이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몇 분 후에 포탄 파편에 의해서 죽는 그런 끔찍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과 또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국도들 힘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대면 예배 및 비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기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번 여러분 27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그리고 2장을 기도합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어 우리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한 거룩한 날에 저들을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귀한 외아들을 이 땅에 백성들의 제물로 바쳐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신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 있으시는 종을 저희들 단에 세워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또한 머리를 숙여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용남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유용남 교회가 지금까지 47년에 뭐 긴 시간 동안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교회당을 이렇게 잘 지어서 추운 때나 더운 때나 계절에 관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주신 큰 은혜로 생활하다가 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른 사람이 있고 또 한 주일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각자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감사 기도드리며 제가 대표 기도를 말씀을 드리나 이들의 사정을 다 모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앞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지금 가정에서나 여행 중이나 혹은 병으로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그들을 전부 낫게 하여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나와서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영광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복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이며 그 첫째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가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성가를 부를 때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 내려서 그들의 목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밀과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번씩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을 다해서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신명 집사님 찬양하셨습니까? 군대의 분이 뉴욕남에서 한번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건 사용하시더라도 한번 기도하시고 예. 아버님 교문을 보더라도 95세, 6세 이제야 95.5세 하나님한테 가시지 않았습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별로 늙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 우리 집사님 뭐 70 조금 안 되셨죠? 좋은 목소리 주셨을 때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유영남에서 한번 새롭게 두 내비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특종을 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인사님 언제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요. 예, 그죠. 두 내비 한국에 얼마나 더운데 또 장마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한 거 없었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이 한국에 나와 계신 분들 장마비에 폭염에 또 요새는 더블링에 가서 4만 명씩 감염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는데 건강하게 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사람도 건강하시죠? 예, 주님을 알았지만 한번 할머니도 한번 모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윤태룡 집사님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한국도 방문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다녀오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처럼 우리 교우들이 앞서는 직접을 하면서 한국 방문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유평사 갔다 온다면 또 어떤 분이 또 마음에 또 감동이 돼서 한국 갔다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쪼록 조심히 여행 갔다 오시고 저는 다음 주 하나님을 하시면 LA에 대륙간 횡단을 하면서 또 신방을 갔다 올 계획이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방 목사님 이번에 대륙간 횡단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하시면 2차 대륙간 횡단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47년 동안 대륙간 횡단 두 번밖에 못하면서 뭐 미국을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한 4, 5차는 해야 된다. 그래서 대륙간 횡단을 동해서 서 갔다 오면 되지 뭘 4, 5차 갔다 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 얘기가 북쪽으로 횡단, 남쪽으로 횡단, 중부쪽으로 횡단, 그 다음에 지구대로 또 횡단 하여간 목사님들이 재미좋으신 분, 흥미로우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그재그로까지는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라시면 우리 교우들이 한국에 많이 갔다 오시기 때문에 저도 주님이 오라시면 한번 한국에 갔다 올까 지금 기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는 언제 가실 겁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도, 월남 선교도, 태국 선교도, 캄보디아 선교도 갈 곳이 많은데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님을 찬양하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지휘하시는 장면과 안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우리 방미사님 한국 지금 체류에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여행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시며 윤필원 집사 이번 화요일날 한국 여행차 가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또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유인욱 사님 내일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장마와 폭염 속에서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한용호 권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이제 내일 모레는 100세가 되시는데 주님 앞에 그 시간까지 정신이 영려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오, 비대면으로 한국에서도 우리 한권사님 예배드리고 계시겠사오니 하나님의 딸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줄 원한 원석지사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먼 거리 여행 다니고 출장 다닐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 운전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대원할 이중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방하지 않냐고 대원할 수 있게 하옵시며,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곧 비판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그 열두 지파의 대표가 될 아들들에게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부입하였던 햇사람 에브론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과 이 유언대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잘 또 그 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옮겨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구입하였던,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구입하였던 에브라임의 밭에, 그 굴에다가 아버지 야곱, 어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그곳에 합장을 하면서 안장을 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임종 장면을 보는 가운데서 야곱처럼 야곱이 147세의 그 생활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147년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야곱은 소위 말하는 신의 증상이 없었고 기억력이 명료한 가운데서 열두 아들들에게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축복의 내용과 또 이 자손이 회개해야 할 것점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열두 아들에게 예언적 축복한 모습을 볼 때에 147세가 되어도 정신이 흐리지 않냐고 명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임종이 복수없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소위 말하는 외다행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서 상체 부분에 갑자기 충격이 있어가지고서 7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혼을 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성장한 세 자녀를 낳은 어민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신이 반쯤 했는지 층계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서는 어퍼트로서 트라우마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돈이 그녀의 마지막 임종 갈 때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복된 삶의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1단계에서 그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2단계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3단계에서 야곱처럼 축복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주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야곱은
옛사람의 단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정말 에서는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된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형이 사냥 갔다가 배고파서 돌아올 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물을 사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리브라와 야곱은 잘 공모를 하여서 양의 가죽을 야곱이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뺏기게 되자 에서는 화가 불같이 타오르면서 너희는 오로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더니만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까지 뺏으려고 하니 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 옛사람의 모습, 인간의 희망과 방법을 앞세워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형제간의 담을 쌓게 되고 형제간의 원수수단이 되고 형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면 믿음 없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이어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라와 이삭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겠고 큰 자가, 이거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입니다.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면서 사람과 원수 집안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한국에 큰 교회들도 많고 천만 성도 뭐 우리 합동축 우리 PJ와 같은 형제교단인 합동축 계열의 보수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뭐 천만 명 성도가 넘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옛사람의 버릇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미신적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박제된 바다 거북을 집안 응접실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박제된 장수 바다 거북이 이거는 굉장히 희귀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구했는지 장수 바다 거북이를 잡아가지고서 박제를 해서 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응접수가 걸어놓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장수를 기원하는 바다 거북을 걸어놓은 그 집 주민이 70세도 못 돼서 세상을 나갔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생각으로는 장수를 기원하는 이 바다 거북, 자 보세요, 바다 거북이가 뭐 몇백 년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놈도 어떻게 운이 없어서 잡혀가지고서 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면 이 바다 거북이가 잡히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지고서 한국의 부자 가정에 하나의 장수의 심벌이 되기 위해서 걸렸는데
부자 주인의 잠수를 보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한국의 어느 가정은 현관문에 국어를 실탄에다가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는데 한국에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린고비가 옛날에 뭐 많은 국어를 천장에 달아놓는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국어를 집 문 앞에다가 실탄에 걸어서 걸어놓는다는 것. 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의 습관에 사는 사람은요 이 국어라고 하는 놈이 마른 다음에 죽어도 이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생선들은 뭐 눈을 감는다든지 어떤지 모르는데 이 국어라고 하는 놈은 말라서 죽어도 눈을 부릅뜬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모든 애군과 집에 들어오는 모든 귀신을 막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부릅뜬 국어를 집 입구에다 딱 걸어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옛사람으로 살게 되니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추구하게 되고 그걸 추구한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가운데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야곱이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사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분이 계시고 또 친구의 소개로 또 아는 이웃의 소개로 또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바닷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종노릇도 하면서 양의 목자가 되는 가운데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지만은 야곱은 지역적 하나님으로 베델만 계시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좀 넘어가서 24절에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셉의 팔이 24절 요셉의 팔이 돌이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우리 한국어 성경이 조금 그 뜻이 조금 난해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목자가 누구를 통해서 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오셨죠?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우리 한국 성경이 조금 난해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지경을 내야 해드립니다. 요셉의 팔이 돌이어 경과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고 요셉의 팔이 돌이어 경과하고 그 팔이 힘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로 말미암으로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인 여호와는 또 영원한 전능의 팔이 요셉을 붙들고
우리와 전능하신 여호와의 파이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 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2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고향에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이스라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환난을 만나는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파운데이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포트레스 반성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망대가 되어주는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은 우리의 모든 흉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는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회복케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인간의 쌍과 방구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게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기성의 모든 찌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덜어붙여 찢기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열왕기상 8장 42절을 보게 되면 환난에 대한 극복의 파운데이션인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냐? 기도 응답의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에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손을 듣고 와서 저희가 누굴 의미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 때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손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이곳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아요. 제가 비전 상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몇 년 있으면 70 때인데 so what?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는 기도 응답에서 그리고 시편 30편 2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며 완전히 엎드려 케어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전능한 손이라고 이런 기도 응답의 손을 의지하고 야곱이 완전히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외삼촌 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아 야곱은
복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연단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고생하고 싶어 해요? 누가 일부러 괴로운 길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누가 일부러 자진해서 가시밭길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명문 가정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들을 온실에서 귀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대본에서 연단을 시키고 실험 과정을 통해서 큰 그릇으로 이 아이를 키워서 모든 일을 맡깁니다. 하란으로 돌아간 갔던 야곱이 20년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죠?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 400명, 생각해보세요. 40명도 아닌 400명. 언제 우리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교인들 몇백 명이 다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400명 준비된 군인들이 야곱에게 올라왔을 때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훈련된 군인들입니까? 목자들 아닙니까? 또 어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야곱은 형에게 완전히 못 살다느냐 아니냐 하는 이 중차대한 삶의 전환점에서 야곱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서 날이 새어오는 가운데 야 나 가게 해.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고 너 이름을 이제부터 는 야곱, 대치자,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다.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불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단계를 벗어나서 예배자로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집어넣을 때 연단의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절규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향기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1989년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앞으로도 믿음의 연단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33살 때 참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어떤 훈련을 시켰냐?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건축액이 생각보다도 몇 배로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어려움이 뭐냐면
파운데이션을 하고 철부로 올라가려는데 예산을 그때 15만 불을 나왔는데 뭐 지금 15만 불이면 뭐 그것을 들었습니다만은 1988년도에 15만 불은 큰 돈이에요. 지금 30여 년 전에. 그런데 15만 불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 가격이 얼마나 하면 37만 불이나 37만 불. 거기서 벌써 20여만 불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말입니까? 다른 데도 계속 예정한 액수보다도 더 늘어난 거예요. 야, 이거 기초하고 철골도 못 올리고 이거 그만둔 거 아닌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사 미스터 큐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서 아버님 어머님과 저가 울먹이면서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30만 불 자기가 이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30만 불을 꺼준 거예요. 건축사가 아마 뉴욕에 550여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지은 교회는 수십 교회에 불과합니다만 교회를 설계한 건축사가 설계 비용도 절감해주고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에서 천하 제일의 돈을 절약하는 이분이 그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30만 원 꽂았다는 것 이건 전부뿐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건축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가 돈을 꽂았고 교육관 구입할 때도 그가 30여만 원 돈을 꽂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절벽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또 그때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때인데 교회 건축하라 박사학위 논문 빨리 써라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바로 파티장 뒤 지금 이사기 앞에서 놓는 그 장소에 이제 교회 건축 트레이더가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도선상이 왔다 하면서 아니 트레일러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도 나오고 그런데 보니까는 한 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할 때만 도선상이 와가지고서는 에어컨을 통째로 뽑아간 거예요. 야 정말 그것뿐입니까? 교회 설명시겠다고 파커 볼펜을 이제 인쇄를 했었는데 아이 도둑놈이 그것까지 다 훔쳐간 거예요. 그냥 파커 볼펜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니온에서 건축 유니온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공사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자기네가 그 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거의 두 달 반 동안 피켓팅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특공대 훈련을 받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받으셨습니다만 아 외아들로서 그냥 억강나처럼 그저 귀하게 귀한 건 맞습니다만 저는 온실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굴리게 해주시고 굴려주시고 뒹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옛사람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를 드리면서 소극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쓰기 위해서 연단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3절에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점과 흠이 없는 찌꺼기가 포함되지 않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금, 은을 연단하시듯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큰 노릇으로 쓰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을 드리며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하여 실현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신음하여 기도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열정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장 읽으시겠습니다.
7월 세 번째 주 헤멘데레 및 비헤멘데레를 마쳤습니다. 샬롬.